지난 월요일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은 국민의 내일을 위한 공약을 국민택배라는 이름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정책을 주문이라는 형태로 받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맞추면 공약,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을 제작해서 배송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당 정책위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민 플러스 공약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정책 주문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약대전 접수를 마감한 후에도 많은 분들께서 국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에 공약개발본부에서 국민들이 언제라도 국민 택배에 주문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주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 홈페이지에서도 국민 택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아,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기간에도 많은 실제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 낳고 살 만한 세상,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 살아가는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로 기억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저희는 주목을 했고 택배 서비스 우선순위 1위로 치열한 토론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일, 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우리 국민의힘 국민 택배 1호 상품으로 제작했습니다. 정책 배송은 제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배송 기사를 특별히 한동훈 위원장으로 배정하였습니다. 한동훈 기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중소기업 1가정 양립을 주문한 스타트업 휴레이 포지티브에 정확하게 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임무인 만큼 별점을 잘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 오겠습니다.